네, 선대기탐 시작합니다. 쿨 뮤직. 네, 계속 시리즈로 쭉, 와, 시리즈로 쭉 하고 우아를 했어. 와, 이거, 사탕 포장 같이 이렇게 돼 있네, 얘네. 네. 와, 너무 예쁘다, 색깔. 에메랄드. 와, 이거, 반짝반짝 약간 블링 처리가 좀 돼 있고요. 겉보면은 매끄럽지 않고요. 이 철제 느낌이 그대로 나요. 네. 오, 너무 예쁘다. 와, 얘, 딜레이인데요. 정말 바다 느낌이 좀 나는 딜레이예요. 색깔 자체가. 얘도 당연히 얇고요. 네. 아, 얇은 게 진짜 밟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정성 있잖아요. 얘도 무게 재볼게요. 180g. 네. 아이고, 이것도 좀 소리가 기대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9V DC 케이블. 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쿨캣 두 번째 시간. 쿨뮤직 두 번째 시간. 플럼프 딜레이입니다. 쿨캣이 입이 뱉나봐요. 네. 좋은 점이. 네. 보통 트루바이패스 이렇게 잡고 콱 눌렀잖아요. 그렇지. 이거 딱 누르면 돼요. 얘네. 크리스탄 클리어 시그널 트루. 그리고 풋스위치 자체가 지금 바이패스 풋스위치인데 네. 요즘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똑딱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다 부드러운 거, 뭐 소리도 부드럽고 뭐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되게 부드럽게 나왔네요. 우선은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얘는 정가가 지금 11만 원이에요. 지금 기분 좋은 가격? 8만 8천 원. 네. 딜레이가 8만 8천 원이다. 네. 그게 제가 80년대에 네. 80년대에 그 DD1 아 DD1 DD1이 19,800엔이었어요 엔? 엔 그러니까 와. 그러면 20만원이 20만원 네. 똑같이 그 아날로그 딜레이가 있어요. AD1이 있었어요. AD1. 빨간색 근데 네. 그것도 19,800엔이에요 아. 근데 사실 일본에서 네. 그렇게 사니까 19,800 네. 20만 원이지 네, 네. 그게 또 우리나라로 건너왔어. 더 비싸죠. 엄청 비싸죠. 20만 원 중후반 대가 네. 돼버리죠. 네, 이게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딜레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켜자마자 야 이거 야,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네. 하셨는데 사운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원음이 그대로 네. 아 튜닝돼서 나오는 느낌. 예. 뭔가 뭐 발라드 나오는 느낌인데요. 이거. 와 좋다. 이 타이밍 레이트겠나? 이게? 네네. 더 느려지죠. 이거 뭐 무슨 딜레이라 그래야 되나? 디지털 아날로그 딜레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죠. 네. 너무 좋다. 얘네 아날로그 그냥 아날로그 딜레이라고 근데, 하시면 된대요. 그냥. 아날로그 딜레이인데 그 테일음이 디지털 그쵸? 딜레이만큼 맑고. 어 맞아요 아래. 맞아요. 너무 깨끗하게 네. 나오니까. 그래서 최고 300ms부터 세컨드까지 네. 되고요. 딜레이 타임하고 에코 인텐스 그리고 레이트에 이게 네. 노브가 또 심플해가지고 구성 자체가 그래서 뭐 조작을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게 없잖아요. 다른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없으니까요. 네. 어우, 그러니까 이건 또 파랑불이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도 파랑불이 들어오겠죠?
아. 재밌어. 오, 재밌어. 와, 우리 마샬이 한번 해보죠. 팬돈데? 어, 맞아요. 마샬? 네, 마샬. 오. 와, 사각 진짜 사각사각. 아, 좀. 야, 이거 좀. 딜레이 타이밍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 음장이 오 너무 깨 너무 깔끔한데.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지금 계속 사운드를 들으면서 생각이 된 건데 얘가 그냥 딜레이의 클린 딜레이라기보다는 네. 이 옆에 약간의 노이즈 그 테이프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나와. 살짝 아날로그의 그 감질이 있어. 네. 그거를 살렸어 그냥. 네. 그래서 그 아까 사각사각이라는 네. 말이 네. 그게 이제 포장이 되면서 이제 이펙팅 효과가 네. 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냥 깨끗하지만은 않네요. 네. 그 아날로그가 있어요. 보통 이 정도 개발해서 나오면 뭐 자랑하잖아요. 무슨 뭐 쓰고 뭐 하고 뭐 하고 무슨 딜레이에 뭐 장점 뭐인데 그냥 쿨하게 딱. 어 이건 아날로그 딜레이예요. 300ms까지 되고요. 돼요. 네. 끝. 진짜 끝. 그리고 얘네들이 제일 많이 길게 쓴 게 뭔지 알아요? LED에 불이 들어와요. LED 불이 들어와. 이거 사운드는 봐라 야. 어. 들어보면 안다. 어. 어 우리 네, LED에 그걸. 불도 들어온다. 진짜 쿨해. 아 쿨하네 사람. 장난 아니에요. 와 이게 너무 그 삭삭삭 뒤에 그 소리가 너무 좋아. 자글자글 소리가. 어. 오. 뭐 레드락을 한번 밟아보고. 아 그럴까요? 네 레드락 뭐. 가볼게요. 네. 이야, 진짜. 이게 존재감이 기가 막혀. 자, 나 딜레이다라는 게 존재감이 뒤에서 외치고 있네, 진짜 메아리처럼. 야, 좋다, 진짜 좋다. 쿨뮤직 플럼프. 네. 와, 장난 아니네요. 플럼프. 네. 트럼프 아닙니다, 여러분. 플럼프입니다. 어, 나 한줄평 하려고 그랬는데. 어, 아, 그래. 아, 우, 아. 먼저 하시죠, 그럼. 자, 한줄평 드릴게요. 자. 네. 뭐 저는 이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고등학생 전용 딜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 아 딜레이. 네. 아 그때 드라이브 디스크였네요. 네, 네, 네. 트럼프보다 존재감 강한 딜레이. 네. 트럼프. 트럼프.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아 요즘 뭐,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도 뭐 참... 존재감이 있는데 부드럽지가 않아 갖고 사람이. 이거 좀 부드럽네. 아 이번에 뭐 그 전쟁 그런 얘기 나왔을 때도 참 와 진짜. 뭐 아슬아슬했죠. 좀 락킹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이 즉흥적인데 이런 사람이에요. 뭐 완전 즉흥적인 사람. 이 딜레이 진짜 트럼프보다 더한, 더한. 자신감과 자조 그 존재감. 네. 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자, 우리 점수로 확인을 해볼까요? 점수를 이거 드릴게요. 이거 앞에 그 디스토션을 점수를 너무 많이 줬어. 씨. 점수 너무 많이 줬다고?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됐다, 이거 이런 됐다. 식으로 하면 점수가 우리가 10점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점을 최대한 2020년에는 10점을 좀 지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잠깐만요. 자, 몇 대? 몇? 9점. 9점. 이거는. 아, 9점. 사실 더 드리고 싶었어요. 9점. 10점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아니, 모듈레이션도 남아있고. 뭐.
네.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 네. 저건 또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또 많은 모듈레이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이게 또 그게 있어. 이게 그 새로운 거에 대한 좀 아, 좀 더 어. 두고 보자. 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마음에 보고. 딜레이가 걸려 있어요. 어, 맞아 맞아. 네. 나중에 보면 야 이게 대단하다라고 할 것 같아. 네. 왜냐면 무어랑 그런 애들은 그냥 무어라는 브랜드 네임. 그러니까 이거 참 사람이 그런 거에서 그냥 아 얘네는 당연히 9.5, 10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쿨캣은 아 쿨뮤직 죄송합니다. 네. 쿨뮤직은 좀 더 보고 싶은 그런 네. 것 있잖아. 어, 이 정도야? 좀 더 보여줘, 야, 보여줘 이런 뭐 게 드라이브는 안 나오냐? 뭐 맞아, 맞아. 코러스는 안 나오나? 어, 뭐 이런 게 저 기대되고 그런 느낌이 좀 네. 기대 심리에서 약간의 리미트를 좀 남겨놨어요. 네. 네. 아 오늘도 또 기분 좋은 그런 리뷰로 또 한 회를 마무리를 해봤고요. 네. 어 우리 중간에 우리 얘는 파란 불이잖아요. 네. 한 불 끄는 거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LED 불빛 큐. 셋. 네, 아 이거 파란 불 이게 색깔별로 계속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앞으로 그 색깔들 계속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어, 플럼프 오늘 함께 해봤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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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